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버스 터미널이나 서울역 등에는 귀경객과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.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둔 시민들의 표정엔 긴 연휴가 끝났다는 아쉬움이 묻어났는데요. 이동훈 기자입니다. 연휴 마지막 날 이른 시간에도 귀경객들과 여행객들로 주요 터미널과 기차역은 붐볐습니다. 지방에서 연휴를 지내고 몸짓만한 짐을 들고 온 대학생은 다가올 겨울 타지 생활 준비를 단단히 해왔습니다. 집이 멀어서 집에 왔다 갔다를 잘 못해가지고 겨울은 미리 가지고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집이 많아요.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좀 추석 때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. 긴 연휴를 뒤로 하고 아쉬움이 남지만 푹 쉰 만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힘을 재충전한 모습입니다.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야 간다는 게 되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6년, 5, 7년 이제 만에 이제 황금 연휴 잘 즐겼고 이제 잘 즐겼으니까 이제 다시 내 일상으로 갈아가야죠. 일상으로 복귀하며 다시 떨어져 지낼 이들 사이에는 애틋함이 묻어납니다. 저희 딸이 대전에서 4-7일 나는데 서울 본가에서 한 6일 보내고 오늘 드디어 대전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생활해. 나 많이 보고 싶어도 참고 밥 잘 챙겨 먹고. 연휴가 길었던 만큼 귀성객들 못지않게 여행객들도 많았습니다. 또 1박 2일로 놀러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마음으로는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과 여행을 즐겁게 하고 좋은 시간 잘 남기고 지금 다시 복귀해서 이제 기분 좋습니다. 개천절이자 연휴 마지막 날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객이 분산된 영향인지 평소 휴일 수준의 차량 흐름을 보였습니다.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